종아리 보톡스 맞고 아톰 다리가 됐다고요? 로봇가 된 거예요? 안녕하세요. 미용실 20년차 아름쌤입니다. 유튜브 댓글 중에 종아리 보톡스 맞고 오다리가 됐어요. 아톰 다리가 됐어요. 유유 이런 댓글을 봤어요. 처음에 아톰 다리라는 걸 보고 아톰 다리가 뭐지? 아톰이 어떻게 생겼더라? 로봇가 됐단 말인가?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진을 검색해봤죠. 검색해봤더니 발목이 상대적으로 두꺼워 보인다는 말씀이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통짜, 일자로 떨어진 거죠. 아무래도 종아리 근육 중에서 우리가 줄이고 싶은 게 장딴지에 있는 툭 튀어나온 그 알이 있는 그 근육이에요. 거기를 줄이고 싶은 게 모든 사람의 그 마음이죠, 사실. 또 이제 옛날 책을 보면은 거기를 탁 타겟으로 놔라 이렇게 막 점을 딱 친절하게 찍어주면서 거기를 놓게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안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와가지고 우리의 그 온 신경이 거기 안쪽을 없애는 데 신경이 가는 것도 사실이에요. 보톡스라는 게 근육을 마비시켜서 동작을 못하게 해서 근육의 볼륨을 점점 이렇게 줄이는 게 목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다리 기부스 몇 달 동안 하면은 다리가 얇아지잖아요. 근육이 얇아지는 거예요. 마치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종아리 근육 안쪽이 이렇게 툭 튀어나오고 싫다고 해서 거기만 이렇게 줄이면 바깥쪽에 있는 근육이 더 많아 보일 수가 있겠죠. 그럼 약간 오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오다리. 안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 중에 오다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더 안쪽이 줄어서 바깥쪽이 더 오다리처럼 보일 수가 있으면 좀 싫겠죠. 자,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아톰다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출발. 자, 우리가 커다란 이 장딴지 근육에는 자신감 있게 팍팍팍 보톡스를 놓는데 이 다른 작은 발목에 있는 작은 근육들에 대해서 보톡스를 놓는 게 조금 주저가 되는 이유는 사실 기능이 너무 많이 떨어질까 봐 걱정이 돼서 그런 거죠. 한 번에 많은 양을 놓으면서 이제 발목까지 또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은 발목을 들거나 조정하기가 발인데 핸들링 이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근데 조정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가 있겠죠. 당연히 작은 근육들이니까. 그래서 이제 적당한 용량을 투여하면서 또 기능이 너무 저하되지 않는지 봐가면서 주사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종아리 근육의 밸런스가 무너지지 않는지 확인을 해가면서 시술을 하는 게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을 거예요. 에이 뭐 한 번에 다 놓지 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사람마다 효과가 다 좀 달라가지고 어떤 사람도 너무 잘 줄고 어떤 사람도 너무 좀 덜 줄고 이런 것도 조금 있거든요. 내가 원한 모양대로 잘 줄고 있는지 그걸 중간중간 확인해 가는 것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근육이 작으면 작아서 조금 놔야 되고 너무 크면 크기 때문에 또 조금씩 줄어드는 모양을 또 봐가면서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자, 이렇게 단계별로 밸런스 봐가면서 했을 때는 아마추어 수준에서 뭐 헬스, 필라테스, 수영 이런 정도의 수준에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가 아직은 없었는데요. 아주 전문적인 운동하시는 분도 있잖아요. 김연아 선수라든지 손연재 선수라든지 이렇게 전문적이고 아주 섬세하고 또 순위를 경쟁하는 운동에서는 당연히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회 같은 게 끝나고 나서 하는 게 더 좋겠죠. 대회가 끝나고 나서 한다고 해도 기량이 또 떨어질 수 있으니까 그런 경우는 조금 애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육상 선수가 이런 거 맞으면 당연히 기록이 떨어지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부상의 위험도 증가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마지막 말인데요. 제가 알만 팍 놨을 때랑 또 전체적으로 고루고루 놨을 때랑 이제 효과를 이제 비교해보면 뭐 효과 논란이 조금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알만 팍 줄여놓으면은 뭔가 비율상 알아채기가 쉽잖아요. 알이 잘 줄었구만. 발목이랑 비교하니까 발목에 비해서 위가 쫙 줄은 모양이 딱 비교가 되니까 원장님 잘 줄었어요.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줄게 되면 효과가 그 돈만 쓰고 효과가 있나 없나? 약간 애매할 때가 그렇게 보일 수도 있잖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밸런스를 고려해서 전체적으로 다 같이 디자인을 해서 맞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상황마다 다 다르니까 제가 꼭 그게 다 100% 맞다고 할 수는 없지만요. 자, 오늘의 결론, 종아리 보톡스 맞고 아톰 다리가 됐어요 라는 말은 발목 쪽이 좀 두꺼워졌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아요. 균형적으로 밸런스 있게 보톡스를 맞는 게 장기적으로 좋지 않은가 합니다. 자, 제 일상 채널 아름닥터의 5분 근황 오픈했어요. 영상은 몇 개 없지만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어요. 아름닥터 검색해주세요. 안녕.